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안 보여서. 오, 맛있다. 이렇게 앉아서 자, 근데 저작권이 아주 대단히 크죠. 트로트 극장. 트로트 극장. 오늘도 역시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둘 다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뭔가 트로트 극장을 의식한 듯한. 네,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한 주가 금방 가요. 왜? 그렇죠. 오, 네. 이 트로트 극장 시간만 손꼽아 기다려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벌써부터 김정희 선생님 나올 때까지 아이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지 우리 미스터 레인보우님이 와 파워FM 트로트 극장 유튜브 영상 검색해봤는데 메이저 방송사의 영상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데요. 축하합니다. 100만 뷰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 선생님과 제가 사담을 나누면서 우리 이 트로트 극장 영상이 아주 유명해져서 대기업에 광고가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트로트 극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한 곡을 선정해서 꽁트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들으시고 과연 어떤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든 꽁트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준비되셨죠? 네. 도련님, 진정 가셔야 합니까? 말했지 않소. 나는 시간을 여행하는 나그네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짧은 우리의 만남은 정녕 여기서 끝인가요?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길로 통해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 또다시 만날 것이라오. 그러니 슬퍼 마시오. 잘가란 말은 안 할게요. 우린 또 다시 만날 테니 또 다시 만난다면 웃으면서 안을 수 있게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믿으시오. 환생이란 것은 있자오. 시간을 여행하는 기차가 도착했군. 난 가오.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납시다. 꼭 다시 만나요. 몇 년 후. 아따! 오늘따라 매표사가 허벌나게 바쁘네. 다들 코로나에 어딜 간다고 몰려들었을까, 야. 폭폭해요. 이제 마지막 열차 시간이 됐구만. 더울 사람도 없어 보이고 퇴근 쪽까 해볼까? 아이고. 하도 앉아있었더만 다리가 체리네. 아무도 없지? 다리 좀 책상 위로 올리고 쓰겄다. 아이고 설겄네. 아이고 거시기, 그 모포행 열차 티켓 남았던가? 오마야 깜짝이요. 심장이 벌렁벌렁 허벌나게 뛰어버리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차표를 찾는다요. 일찍 서둘러 올 것이지. 아 차표 있는겨 없는겨 후딱 한 장 주랑께. 여기 있어라. 근데 못 보던 사람인데 이 동네엔 놀러 왔다 가는가 보지. 나가 말투는 이래도 엥 저기 미국서 사는데 말이요. 아 자꾸 꼬맹 여가 나와서 한번 와봤단께요. 아 이상하게도 영어는 못하던데 말투가 이랬어서 혹시 여가 고향인가 싶어서 와봤지라. 아 근데 뭐 꿈에서 보던 그 장면은 없네. 아유 빨리 시간 맞춰가야 공항에 도착할 거인데. 오메 미국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다 쓴다냐. 희한하네. 무슨 꿈을 꾸었게 얘까지 왔다요? 그것이 말이요 참말로 희한하단께. 꿈에 나가 말이요 도포를 쓴 도령인데 말이요 묘령의 여인과 헤어지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말이요.
아유, 그 장소가 여기랑 닮았기에 와봤는데 말이야. 참, 그 시기 하네. 워메, 혹시 그 여인이 분홍꽃 신을 신고 눈 밑에... 아, 왜 그러나 안께? 왜 그러는 기요? 그 시기 말을 안 께! 왕점이 있자. 아, 있는디. 허리는 잘록하고 오빠도 미남이란가? 아이고, 어떻게 알았단께요? 어째 안 돼? 그 놈의 꿈에 들어왔단가? 놈의, 어째쓸까이? 나도 종종 꾸는 꿈인데. 미련이 남아서 잘 가요. 인사는 못한다며. 다음에 만나요. 웃을 수 있죠. 어, 저 울어요, 지금. 네. 아.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혹시, 웃지 않을까? 가야 된디. 아이고야, 꿈에서 보던 여인이구마잉. 오메, 어쩌. 아이, 가야 하는디, 이 말이요. 못 가! 못 가! 못 간단께! 빨리 내리소! 아이고, 인연이 있으면 우리는 또 만난단께. 이번 생은 또 아닌가비요. 안 돼요, 내리란께. 못 간다. 안 가요, 와요, 오케이. 낭자, 다음 생에 다시 만나더라고. 아니, 뭔 소리여. 야, 일라요. 인간아. 야, 인간아, 차비 내고 가란께. 헛소리만 지시게놓고 가. 티네. 어머나, 징한 거. 어이, 징한 거. 차비 내란께. 아니, 왜 웃음이 터지셨어요? 오메, 아이고, 폭폭이 거시기하단께. 그래서 웃음이 터지면 어쩌란가요? 아이, 정말 차비도 안 내고 내빼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웃는 바람에 우리 클라우드님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엄마야, 어찌했을까잉. 아니 사투리가 이렇게 재밌는 줄 진짜 몰랐네요. 아니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수원 서울이에요. 아니 근데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아니 근데 이 각본을, 네. 이 대본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집에서 혼자서 웃었는지. 네네. 나중에는 이 웃음이 안 잡혀가지고 배가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대님이 아니, 내용 접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오메 어쩌쓸까. 아 이게요, 그 전생에 낭자와 도령이 있었어요.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시간여행을 하는 도령이어서 그 시간여행 기차를 타고 떠난 거죠. 그래서 환생을 하니 우리 나중에 후생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후생에 그 기차역에서 만난 거죠. 매표소 정이와 남자가 만난 거죠. 아이고, 이, 그, 뭐요? 아니, 뭐, 사투리를 안겨. 아니, 네. 제가. 네. 갑자기 웃음 터진 게. 네. 지현 씨가 이거 네. 대본에 이게 가리고 촉촉해서 막 웃는 게 더 웃음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사실 방해 안 되려고.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송대관의 차표 한 장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자, 이 남자가요. 목포행 열차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지만 잘가요라는 말은 안 하겠대요. 왜냐면 다시 만날 거고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만나길, 웃으면서 안을 수 있길 바란다.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요게 노래 가사가 바로 이 힌트로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오늘 저희가 웃는 바람에 여러분께서 중간에 들으시다가 처음에 재밌게도 처음에 이 꽁트를 시작했을 때요. 정답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오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근님은 웃다가 세월 간다. 아이고 세상에. 은하철도 999 아니고요. 아,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정답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남자가 기차역에서 목
포행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힌트였고요. 잘가란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강력한 힌트였습니다. 자, 우리 한님. 너무 웃어가지고. 뭔 소리요? 아따 노래는 슬픈 뒤 몸에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단께? 그런데 정답에 맞춰주셨어요. 자, 여러분 정답을 제가 지금 힌트로 많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을 카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 다 고향이 사실은 서울인데 요거를 하느라고 좀 약간 어설픈 감이 없잖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 저희가 저희 모습에 웃겨가지고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혹시 그 눈 밑에 왕점 때문에 웃기신가? 네. 그것도 너무 웃었어요. 네. 아유 참네.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대본을 잘 쓰는지. 아이고. 우리 지은 씨가. 네, 저희는요 잠시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와서요 정답 공개하고요 또 특별하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사연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완전 시기 완전 방송 사고네. 아이고 웃겨라. 전달이 그래도 들어와 들어온다. 방송 사고 방송 사고. 아, 아니 어쩜 이렇게 웃겼을까? 아니 한번 웃음이 터지면 아무 차라리 그냥 확 웃어버리고 가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계속 눈물 나고. 옛날에 생방송 하는데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 웃으면 안 멈춰. 그래서 여기를 막 꼬집었어요. 근데 이모스 때 옆에 진행자가 웃겨서 이 진행자가 또 웃음을 못 멈추고 같이 울면서 방송했잖아요. 웃음 못 참아가지고. 아니 이거 방송 사고야 이거 완전히. 아 참. 아 정답 많이 들어. 많이 들어? 네. 설명해 주니까 아 난 눈물 났어. 아이고 세상에. 어 FM 화요일 트로트 극장 돌아왔습니다. 우리 명창 김정인 선생님과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퀴즈를 냈죠. 꽁트를 통해서 오늘 그 전라도 사투리가 하나의 힌트고요. 목포행 기차표가 또 하나의 힌트고요. 잘가란 인사는 하지 않겠다. 요게 또 하나의 힌트였습니다. 자,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김정희 선생님 직접 어떤 사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제 보내온 네. 이 사연인데요. 네. 올해 84대신 어르신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서 늘 그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었대요. 네. 늘 남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북글씨도 배우고 묵화도 배우시면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의 그 사물놀이 같은 것도 배우시고 늘 밝게 사시는 어른이세요. 근데 네. 가끔가다 남편이 생각나면 이렇게 글을 몇 자씩 적어놓은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보고 곡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 그랬는데 마침 이제 이거 보내왔을 때 같이 읽은 이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우리 제자가 어머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번 곡을 붙여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가져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박계순이라는 84대신 어르신데 언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니까 엄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버린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등 뒤에 와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흘러가는 강물 따라 가버렸나 다시 올까 기다리는 나의 아픔이요 찾아올까 기다리는 설레는 내 마음 강물은 흘러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저 가슴 아픈 사랑인가. 나도 따라 흘러가야지. 사랑하는 당신을 보내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박계순. 이 붓글씨로 직접 쓰신 요, 그 사진을 제가 네. 보고 있어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 시를 보내주셔서요.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혼자서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다 연세도 꽤 드셨잖아요. 네. 그 맨 마지막에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보내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네. 그러니까 3년 후에니까 연세가 꽤 되셨을 때 이 글을 쓰셨다는 게. 네. 제가 만약에 이 나이 되면은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역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놔야겠고. 이런 하나하나의 내 삶의 그 뒤안길을 좀 이렇게 네. 잘 정리를 해서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런 분 같이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산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네. 자, 소중한 글 보내주신 우리 박계순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상품권밖에 없네요. 네. 주소를 받아서 주시면 제가 상품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트로트 극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정답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웃고 울고 하면서 했던 이 오늘의 정답 뭘까요? 발표해 주세요. 네, 목포행 완행열차. 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가 오늘의 트로트 극장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맞춰주셨고 저희가 웃느라고 난항을 겪는 바람에 차표 한 장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정답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포행 완행열차에 모두 탑승을 해주셨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 제가 두 분을 뽑았 거든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세요. 네, 승주님. 네. 그다음에 탑. 네. 탑건님 이렇게 두 분께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영님께서는 멋진 글입니다. 김광석의 60대 노부부 이야기 신청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현주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은기님도 정답, 좌님도 정답 보내주셨죠. 정희 선생님은 가면 갈수록 연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연기력에 감탄 또 감탄합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땡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진짜 이거 열심히 연습했는데 역시 네. 사투리를 네. 한다는 게 내 고향 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웃음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사투리로 연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노래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답곡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들으면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지금까지 민요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파워팸 파워걸 파워레이디 이주연이었습니다.